친정 아버지인데 자랑을 해야지. 이게 3년 된 거예요 지금. 아유. 야, 이 냄새가 또 아주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오네요. 가장 맛있는 된장이 3년 된 된장이라고 하죠. 이걸 나보고 입에 단더라고? 아니, 제 것만 드셔보시는데. 네. 근데 3년 지나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된장을 조금 싱겁게 먹어요. 옛날처럼 짜게 안 먹고. 그렇죠. 야, 이거 맛있는데. 입안으로 된장찌개가 확 찼어. 고맙습니다. 아유, 침을 금방 쫙 침샘을 동원해서 침이 다 나오네. 맛있어요, 맛있어. 그건 뭐예요? 이게 돼지 껍데기예요. 요즘은 이거 원래 돼지 껍데기 묵으로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나오니까 무슨 영양 때문에. 맛있는 된장만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다는 허진씨. 이 껍데기를 데쳐야 돼요. 이거 안 데치면 썰기도 힘들거니야. 이 안에 이게 기름 지방 이게 기름이거든요. 싹 기름 덩어리예요. 얘를 싹 제거해야지만이 맑고 깨끗한 그런 묵이 나와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친 돼지 껍질은 다시 가늘게 채로 쓰는데요. 이렇게 기름기와 누린내가 많아 손질하기 번거로운 돼지 껍질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된장입니다. 된장찌개랑 할 때는 이게 다 통째로 였는데. 과연 이 된장이 돼지 껍질 묵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 이 된장을 이렇게 여야지만 이거 짭조름하게 간도 되지만 여기 왜 돼지 잡음에서 썼던 그런 특이한 그런 잡내들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냄새를 이걸로 잡는 거예요. 된장을 푼 물과 함께 채 썬 돼지 껍질을 한 번 더 팔팔 끓이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국물이 걸찍해집니다. 이 묵 같은 게 사실은 귀한 손님이 오셔야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여기 와서 지금 아무 때나 먹잖아요. 그래,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항상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우리 집에 누구 왔으면 좋겠지?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 얼마나 철이 없는가. 야, 왜 그렇게 그때는 철이 그리 없었을까. 물자가 부족했던 북에서는 돼지 껍질도 귀했기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죠.